더 이상 잃을 게 없습니다. 밖에 나가면 사람 눈을 못 마주치고 눈 깔고 다녀야 되고 어딜 가든지 그냥 눈치가 보이는 상황까지 왔습니다. 이 상황을 만들어주신 윤지성 교수님 그리고 철학연구회 그리고 극패미 메갈 워마드분들 그리고 세계일보의 정지혜 기자님 MBC, SBS 분들 정말 대단하십니다. 일단 윤지성 교수님 그리고 철학연구회 분들 고소가 진행되고 있는 지금 이 와중에도 끝까지 보겸 하이루가 하이루라고 수정 후까지도 계속 우기고 계시죠. 어둡지 않은 수정으로 지금도 계속 조롱하고 계십니다. 자, 각오되셨죠? 그럼 이것부터 보여드리겠습니다. 보유류가 남성 구독자들에 의해서 이미 교실이나 롤플레이 게임, 일상생활 속에서 여성 비하와 모욕으로 쓰이고 있다는 근거를 2018년에 발행된 경향신문, 연하신문 등의 여성 혐오현상 사회기사를 기반으로 작성하였습니다. 또한 2018년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보고서 여성 혐오 표현에 대한 제도적 대응 방안에서 보유류는 19차례 이상의 여성 혐오 용례로 명백히 거론되었습니다. 윤지성 교수님께서 MBC에 나가셔서 인터뷰한 내용입니다. 윤주상 교수님의 이 관음충 논문, 네, 여거 문제가 된 이 논문. 윤주상 교수님께서 경향신문과 그리고 여성정책 보고서를 보고 오이루가 보이루가 맞다고 그리고 그 근거로 논문을 또 만드신 거잖아요. 이게 뭐냐면 고소장입니다. 좋네요. 윤주상 교수님께서 참고하신 경향신문 신문 자료 있잖아요. 그걸 제가 고소한 내용입니다. 2018년도에. 고소했었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아시다시피 제가 고소를 했고 경향신문에서 이거 자기네들이 오보라고 인정한 내용이고 그리고 경향신문에서도 이 기사 내용이 잘못된 거라고 여기 경향신문 대표님이 고장까지 찍으신 겁니다. 네. 그러니까 잘못된 기사를 보고 이 논문을 이 보태류 논문을 쓰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학문적으로나 뭐든 간에 말도 안 되는 거면 당연한 거였고 이걸 보고 만드셨는데 이걸 보고 만드신 그 원초적인 이 뿌리조차 잘못됐다고 여기 공문이 있습니다. 이것보다 더 확실한 증거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여기 보고서에서 이걸 보고 또 근거로 만드셨다고 하시는데 이것도 소름 돋습니다. 혐오 표현에 대한 감정적 반응 그리고 오늘 또 나랑 내 친구한테 보이루라고 함 아니 솔직히 개빡치잖아 저것도 어떻게 보면 성희롱 아님? 데이트판 씨발 학기 보이루 존나 듣기 싫어 학교 가면 맨날 보이루 누름 트위터 그러니까 이 글들을 누가 쓴 거냐면은 그냥 페미가 중고딩 뭐 중고딩 페미 뭐 20대 초반 페미들이가 선동하려고 그 쓴 거를 교수라는 분이 저거를 갖다가 논문으로 쓰신 거예요 저걸 참고해서 남자들이 보이루를 보이루 썼다는 게 아니라 특정 페미들이 보이루 그 단어 들었을 때 기분 나쁘다고 기분 나쁜 그 이유 하나만으로 그걸 가져와서 논문으로 쓰고 사람 한 명 인생 작살내고 한국 남자 벌레 그리고 몰카충 만들어 놓은 거예요. 대단합니다. 정말 대단해요. 또한 2018년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보고서 여성혐오 표현에 대한 제도적 대응 방안에서 보이루는 19차례 이상의 여성혐오 용례로 명백히 거론되었습니다. 윤지성 교수님께서 여성정책 보고서 이걸 보시고 19개의 사례가 있다고 하셨는데 그 19개의 사례 모두 다 네, 커뮤니티, 트위터 네. 거기 있는 돌아다니는 글을 그냥 갖다가 그걸로 논문을 만드신 거예요. 페미들이 기분 나쁘다고 쓴 그 댓글 보고 만든 논문이 이 관음충 한국 남자 벌레 플러스 불가이로 논문입니다. 말도 안 되는 페미 보고서를 보고 윤지성 교수가 논문에 싫고 더 중요한 거는 이걸 근거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고 이 논문을 갖다 쓰고 그걸 갖다가 또 다른 사람들도 보고 배우고 그러면 영원히 보이루는 보이하이루로 박제가 되는 겁니다. 점점 더 퍼져나가겠죠.
그리고 제가 뭐 사회적 책임? 그리고 AI로 쓰는 거 안 말리셨다고 하시는데 제가 영상으로도 많이 남겼고요. 가만히 안 있었습니다. 고소 정말 많이 했어요. 그리고 심지어 많이 잡았습니다. 대표적인 거 보여드릴게요. 보이시죠? 뭐 연대 페미니즘 하면서 뭐 보겸한테 고소당했다 후원해달라 보이십니까? 이 친구 잡았습니다. 잡고 보니 이화여대 페미니스트 학생이었습니다.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뭐 아무것도 뭐 말리지도 않았다고요? 아무것도 대처하지 않았다고요? 윤지성 교수님, 논문 쓰시기 전에 보겸 병상 한 번이라도 보신 적 있으십니까? 그냥 뭔가 보겸을 갖다 써가지고 뭔가 이슈화되고 뭔가 페미코인에 탑승해서 그 교수 한 자리 유지하시려고 하시는 거 아니세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보다류요? 그거 메갈 워마드 페미니스트들이 먼저 만든 단어입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근거로 한 개인을 죽이는 남성 혐오글이 권위자의 검증을 받은 논문이 왔습니다. 윤지성 교수님, 학문의 자유, 표현의 자유 말씀하시잖아요. 2017년도 트위터 볼까요? 이 글 윤지선 교수님이 쓰신 겁니다. 2017년도에 이 윤지선은 다른 윤지선입니다. 직업이 교수님이시잖아요. 이렇게 학생들 가르치십니까? 이때까지 시간 들여서 사과 받으려고 했습니다. 이거 고소했지만 질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벌금도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거를 사과를 받고 인정을 받아야만 나중에 다른 말도 안 되는 피해, 2차 피해가 나오진 않습니다. 대표적인 사례 정말 수두룩 빡빡하게 많지만 이번 대표적인 사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재능TV 사건, 잡밥TV라고 있습니다. 그 사람 원래 자겸TV로 보겸TV 미러링 해가지고 자이루, 한남들, 자자이루 이렇게 하고 다니는 사람입니다. 근데 확실하게 인정을 받지 못했었으니까 그 사례 같은 경우는 확실히 잘못을 짚지 못하고 인정받지 못해가지고 그 꼴페미스트, 그 꼴페미가 어린아이들을 교육하는 그런 방송에까지 나오게 된 겁니다. 그리고 카카오 뉴스 다음 뉴스죠. 거기에 보이루라고 댓글 달았었는데 그게 뱀 먹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들이 제대로 사과받지 못하고 인정받지 못해서 이런 2차 사례들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고소도 고소지만은 사과받으려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그냥 저는 그냥 사과받고 싶었을 뿐입니다. 이제는 사과는커녕 정말 많은 걸 잃어버렸습니다. 누가 들어도 보겸이라는 이름을 들으면 파이루가 연상이 되는 더러워졌습니다. 어차피 두 달 반 동안 무식한 놈 연락 안 받으시고 보조대리로 끝까지 박제하시고 지금 이 상황까지 오지 않았습니까? 네, 더 이상 잃을 게 없습니다. 제가 법원에 제출한 것들 이거 천천히 한번 읽어보시라고 제가 직접 갖다 드리겠습니다. 윤지성 교수님, 이거 행정실에다가 전달해드릴 겁니다.